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왔어요. 저번에 이제 제가 집에서 정말 대충 촬영한 몽벨 슈페리어 다운파카 주우재 씨가 리뷰했던 그 제품을 제가 또 구매를 했습니다. 네, 바로 이제 블루 버전으로. 몽벨 검색하다 보니까 그 요즘에 막 몽벨에서 마케팅을 하는지 몰라도 고프코어룩 해가지고 막 인스타그램에 계속 뜨더라고요. 제가 그것만 보니까. 근데 몽벨이 색깔별로 있는 거야. 막 초록색, 빨강색, 검은색, 파란색. 근데 검은색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니고, 그냥 물론 예쁘기도 한데 너무 많이 입고 다녀. 하, 뭐지? 이래서 파란색을 딱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죠. 몽벨 스퀘어에다가. 근데 마침 또 할인을 한대.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전 요즘에 이 가격에 감탄합니다. 25만 9천원이에요 이 패딩이. 근데 30% 할인을 해서 18만 100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또 할인 쿠폰을 5천원짜리 할인 쿠폰을 주셔서 17만원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17만원짜리 경량 패딩이에요 여러분들. 예? 정말 괜찮아요. 왜냐면 아크테릭스 아톰SL 이런거 보면, 아톰엘티 보면 가격이 30만원에서 40만원 하는데 반값이에요. 근데 제가 다 입어봤는데 이게 더 따뜻해. 솔직하게 말해서. 물론 아크테릭스 좋지만 몽벨 너무 따뜻해요. 맨날 이거 입고 다녀요. 이게 진짜 정말 난해한 패션이죠. 그냥 어떻게 이런 추리닝 바지에 티셔츠 하나에 이러고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진짜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주우재 씨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주우재 씨 덕분에 몽벨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몽벨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검색을 해보고 일본 온라인 스토어도 가보고 해보면서 아, 여기 약간 팬이 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괜찮고 좋은 가성비 넘치는 아이템들이 너무 많더라고. 뭐 모자도 그렇고 패딩도 그렇고 좀 사이즈 좀만 더 크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슈페리어 다운파카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주우재 씨가 리뷰했던 패딩이에요. 그거는 블랙인데 이건 보시다시피 블루입니다. 블루. 그래서 블루를 이렇게 코디했어요. 너무 찐따 같죠? 근데 요즘 이게 유행이래. 진짠가요? 저 실제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스튜디오에. 너무 추워가지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추워 경량 패딩이고요. 이렇게 올려볼게요. 우선 그 EX800 충전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엄청 가벼워요. 원래 검은색은 여기에 그 EX800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약간 전 모델인가봐요. 네, 전 모델, 전 시리즈 모델이라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컬러감이 블루죠. 블루랑 블랙이랑 섞여 있어요. 옆으로 한번 둘러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또 검은색이야. 여기는 또 블루고요. 네. 또 뒤를 돌아볼게요. 모자를 또 써볼게요. 이건 전년도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요즘에 미국 애들이 이렇게 입고 다닌대요. 유럽이나 스키장 가면은 스키장 패션일 수도 있고 약간 고프코어 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네. 그리고 이거는 좀 신기한 게 조임이 없고 이건 저렴해서 그런가? 아, 여기 조임이 있다. 이렇게 조임이 있고 뒤에 이렇게 찍찍이로 조일 수 있어요. 자기 얼굴 크기나 자기 그 두상 크기를 맞춰가지고. 제가 이렇게 모자를 쓴 이유는요 추우니까 이렇게 딱 맞게끔 해서 얼굴에 그 바람이 안 들어오게끔. 그리고 마스크 쓰면 딱 맞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런 선글라스를 끼더라고. 이런 선글라스 봤어요? 오클리 무신사에서 5만원 주고 산 건데 이런 선글라스를 껴야지 패션의 완성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패션업을 해요. 그리고 검은색도 좋지만 파란색도 되게 예쁜 것 같다. 아무도 이런 리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요즘 패딩 17만원이 말이 됩니까? 아니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약간 옛날 그 노스페이스 아콘 보는 것 같아요. 노스페이스 아콘 보면 엄청 유광 막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그리고 몽벨을 보니까 몽벨은 그 일본 사이트를 가니까 UX UI가 엄청 올드해. 근데 가격이 되게 괜찮아. 그래서 약간 이런 판타지가 있어. 아 얘네들은 UX UI 이런 거 예쁘게 신경 안 쓰고 제품에만 신경 쓰나? 찐 그런 애들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믿음이 갔어요.
휘황찬란하게 예쁘게 안 해놓고 그냥 이거는 이런 파카야, 이거 팬츠야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나 봤는데 몽벨 스퀘어에 있더라고요. 몽벨 스퀘어, 몽벨 스퀘어에, 분당 스퀘어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세일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번 가서 줍줍줍 해보려고요. 한번 벗어볼게요. 벗으면, 벗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가벼워요. 안에는 그냥 이런 다운 파카예요. 사이즈는 X라지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키가 183에 어깨 보통 나이키 2X라지 티셔츠를 입고 그냥 2X라지 정도 입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X라지 정도, 목타나 해외 이런 거 X라지 있는데 옹벨도 그냥 X라지 입어요. 경량 패딩은 딱 맞게 입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기능성 같은 경우에는 경량 패딩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지만 금액대 가성비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바람은 다 못 막아주는데 그래도 따뜻해요. 네. 여러분들 실내에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 있죠? 뭐 비싼 패딩 막 몽클레어 이런 거 안 입어도 됩니다, 진짜. 제가 옛날에는 루이비토 이런 걸 리뷰했잖아요. 이제는 17만원짜리 패딩을 리뷰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 진짜로 레알. 행복해요. 17만원의 행복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네. 쓰잘데기 없이 비싼 거 살 필요 없어요. 노스페이스보다 따뜻해요, 솔직히 말해서. 노쉬가 왜 필요해? 어? 노쉬 필요하죠. 노쉬 필요한데 경량 패딩을 원하는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옹벨 한번 구매해 보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품이라서 그런지 좀 제품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되게 간단해, 그냥. 별거 없어. 심플 이즈 더 베스트잖아. 심플 이즈 더 베스트. 제가 한번 읽어볼게, 내가. 그래도 한번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옹벨 제품이고요. 슈페리어 다운 파카 블루 제품이래요. 품번이 JBWX-WMDK-025. 그 다음에 호칭은 105 X라지입니다. 그리고 블루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마지막, 거의 마지막 작년 제품이라고 해서 할인을 원래 25만 9천원인데 30%를 받았어요. 추가 할인을 5천원 더 받았습니다. 옹벨에서 가서 사시면 회원 가입하시면 5천원 더 받을 수 있어요. EX800이래요. 800 필 파워다운이래요. 엄청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이래요. 그래서 약간 이게 몽벨 택인데 몽벨 택이 이렇게 와요. 정말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다. 그래서 오늘 리뷰를 스튜디오까지 와서 이걸 하려고 했다. 여러분들 이제 알렉스의 그 초가성비 아이템들을 이제 점점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사업화 하다 보니까 가성비 있는 아이템을 선호하고 있어요. 비싼 거는 아 이제 루이비통 못 입어. 이제 솔직히 말해서 루이비통은 팔기만 하고 있어요. 루이비통 구매가를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DM 주세요. 저한테 DM으로 물건 팔러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 많이 사갔거든요. 여러분들 믿고 사세요, 저한테. 아무튼 이상 알렉스였습니다. 주우재 씨가 리뷰했던 블랙 패딩, 블랙 슈페리어 다운 파카는 아니고 이건 블루 버전입니다. 블루 버전. 색깔 있는 몽벨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안녕. 몽벨 담당자님도 한번 연락 주세요. 몽벨 분당 스퀘어 또 갈게요.